네, 이브리디만 끝이에요. 이브리딘 같은 게임하고 이제 파엠 같은 게임하고는 팬층이 전혀 겹치지 않죠. 저도 공포 게임 전문 뭐 이런 걸로 나가야 될까요? 근데 공포 게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굳이 제 방송을 보러 오실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심장 하다가 계속 죽었죠.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지원해가 없는 애들끼리 별일 없죠. 왠지 기분이 좋아 보인다. 근데 기분 한쪽이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말하니까 다른 쪽이 아 그냥 평소대로라고 말하는 그런 거죠. 아, 오늘도 나 상태가 좋아. 아, 평소보다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전 얘를 안 키웁니다. 그리고 왜 쓸데없이 마력하고 마방이 올라가지? 얘 진짜 많이 나오네요, 얘. 안경 쓴 여자 진짜 많이 나오네. 아, 꿈이랑 희망을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 칼럼 씨는 꿈을 가지고 있나요? 아,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희망이 이제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죠. 존재감이 없는 게 컨셉인 캐릭이니까. 아, 얘네 남남 커플.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아, 베이크한테는 장래 되고 싶은 건가? 꿈은 있는 거야? 아, 나는 너랑 내 꿈은 너랑 결혼하는 거야. 이니 몸은 나 이 이상 바라는 것 따위는 없어. 왜냐면 이대로도 최강이니까. 하지만 내 진짜 꿈은 너랑 결혼하는 거야. 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저 왼쪽에 있는 애한테 집착해요. 아, 이거 뭘까? 아, 그런 일 맞대. 보여드려야지. 자극상의 월? 적쪽이 레벨이 높을 때 강한 활. 얘한테 딱이네요. 위력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비스 시작해.
이거는 이제 멀리 떨어진 동료를 제 바로 옆 지팡이 사용자 바로 옆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좋은 지팡이죠. 어제 이제 악몽에 십장을 하다가 계속 죽었는데 오늘은 꼭 깨겠습니다. 십장 재기, 저도 재기해야죠. 어제 계속 죽었는데 여기서 어제 녹화 이 십장한 녹화본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 앞에 마차를 대기시켜놨어. 그럼 서두르자. 그래. 아 서두르자고. 아 저건 아 베레지아군이 아주 천공과 아 싸움은 비할 수 없을 것 같군. 어제 여기서 이제 증원한테 이제 제가 저희 팬 중 누군가가 죽었거나 이제 얘네 도적 이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도적들을 다 못 잡아서 계속 리셋했는데 제가 어제 잠깐 방송 끝내고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돌파법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맵에 이제 7턴에서 9턴 사이에 증원이 나오죠. 7턴에서는 여기 두 군데서 나오고 이제 8턴에서는 여기 이 뚫린 데서 이 요새 이런 데서 다 나오고 마지막에는 오른쪽에서만 나왔던 것 같은데 증원을 조심해야죠. 증원 나오는 그 즉시 바로 잡아야 되니까 증원을 조심하면서 플레이할게요. 그리고 왠지 제가 처음에 예정했던 커플이랑 이제 좀 많이 커플 계획을 좀 많이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거기까지야. 이립스군에게 고한다. 아 항복할 생각은 없는 건가? 아 항복. 싸우지도 않고 패배를 인정하라는 거야. 아 에메리나 에유진은 싸움을 바라는 게 아니었어. 기사마! 아 니놈들이 누나의 말을 말하지 마! 아 이립스 왕자 크롬인가. 아 귀공의 분노는 알고 있어. 하지만 나도 에메리나도 마지막 가는 에메리나의 마지막 가는 길에 느끼는 점이 없었던 건 아니야. 분명 그 장소에 있었던 많은 베레지아의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 무기를 버리면 나쁜 짓은 하지 않겠다. 뭔데스테? 신용할 거라 생각하는 겁니까? 당신의 주군이 어떤 놈인지 알면서 유감이지만 무리도 아니지. 그럼 할 수 없군. 되도록 아프지 않게 보내주지. 승리 조건은 적장 격파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거 무기 좀 제대로 하고 와야 되는데. 아이템 좀 보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뭔가.
셋이나 쏘르트르즈? 이제 됐습니다. 배치 다시 해야 되죠. 이렇게 가서 이 도적을 먼저 잡아야 되죠. 아, 얘 말고. 원래는 이제 이 게임에선 도끼가 이제 검의 약하니까 이런 애들은 검으로 잡는 게 좋은데, 지금 이따가 간접 공격으로 다 때려잡아야 되기 때문에 도끼로 때려야 되죠. 할 수 없이. 아, 잘못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 도적을 잡아주면 됩니다. 얘네는 이제 리즈가 얘가 이제 전식을 해서 마법을 쓸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얘로도 어느 정도 이제 얘도 이제 얘도 이제 빠르기가 높아서 잘 피해주기 때문에
중 일부는 이제 반격으로 잡고요. 프레디가 알아서 잡겠지만. 얘네한테 둘 다 맞아도 안 죽죠? 아, 혼란할 틈을 타서 전장을 누비는 도적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군. 상관없어, 내버려둬. 우리들의 상대는 일수군 뿐이니까. 아, 맞았네요. 저거 피해야 되는데. 소고. 이 맵은 이제 문이 좀 많이 따라와줘야 되죠. 영생률이 몇인데 근데. 아, 됐네요. 이제 한번 피했으니까. 네, 능력치 아까보다 안 올라가죠. 아, 손도끼를 한 번에 못 치기네? 다시 해야겠네요. 처음에는 강철곰, 강철곰 지고 해야겠, 나중에. 아, 손도끼로 바꿔야겠네요. 아, 귀찮아.
안녕하세요, 김케이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이 맵을 잠깐 다시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황당한 게 싫다네요. 저기 요새 모든 요새에서 저기 다 나와요. 빠르기만 피해가죠. 아, 시원해. 역시 프레디 최고야. 깨알같은 노데미지. 이제 무기 손도끼로 바꿔야 되죠. 최대한 앞으로 가야 돼요. 7턴에 모든 요새에서 적 다 나오는 거 보고 진짜 황당했는데. 35 20 저 안나 아차로 만들까요? 어차피 칼 쓰는 애들 많아서 굳이 이 어디까지 가지? 아, 요새 위에 올라가고 싶은데. 그니까 어드벤처러가 맞군요. 제가 요새 위에 올라가면 탱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될지 모르겠네요.
디자이어 탱킹 해야 되나? 어제 잠깐 해봤을 때 근데 리자이어 탱킹은 안 했던 거 리자이어 안 썼는데 무슨 아 요새 위에 올라가고 싶다 리즈가 버틸까요? 여기 올려놓으면 버티나? 여기 올라가면 활피가 플러스 20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여기서 얘네 공격을 세 번이나 보탤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7턴 아 잠깐 몇 턴에 나오고 7턴이? 7턴 7턴째 나왔나? 갑자기 5턴에서 7턴 사이에 나오는지 7턴에서 9턴 사이에 나오는지 헷갈리네요 몇 톤에 나오더라? 아무튼 몇 톤이지? 처음에 증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전체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 톤에 그래서 일단 반격으로 잡을 애를 여기다 놔둬야 될 것 같아요 몇 턴에서 몇 턴 사이에 나오지? 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 정말 바른 겁니까? 아 이상으로 녀석들을 떨어뜨리는 게 정의 아닙니까? 아 내가 뭔 말하는 거야? 명령을 위반하는 사역이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아 하지만 망설일 것 없어 병사가 올바름을 생각할 필요는 없으니까 명령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를 뿐이야 하지만 저는 싸울 수 없어요. 아 그때 에메리네가 남긴 평가의 시야시바. 아 좋아 그럼 싸울 수 없는데 후방으로 물러가라. 아 퇴각을 하고 안돼. 퇴각과 그렇다면 장군도 같이. 아 나는 겟레 왕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어. 배신하면 고향에 찾아주시기 죽으니까. 하지만 너희들은 너희들한테는 죄를 묻지 않겠다. 아무 스타파 장군? 아 역시 저도 싸울게요. 장군은 놓고 갈 수 없어요. 아 미안하군. 오 마이 갓. 리셋가? 오 마이 갓 한 번만 제발
우리 리즈가 달라졌어요. 아, 리즈야, 쓸 필요도 없었는데. 아, 리자이어 아까워. 리자이어 아까워. 5번밖에 안 썼네요, 다행히. 크랩띠의 쓸데없는 월광이었습니다. 마리아벨이 걱정인데 정말 리즈가 달라졌죠. 일모자라죠. 맨날 일모자라. 누구 범죠? 얘가 리즈한테 올지. 지금 몇 톤이지? 좀 이따가 이제 리즈는 너무 올라가면 안 되고. 네, 이제 다음 턴에 얘 잡고 이제 그 다음 턴에 주인공은 이 근처로 이 근처로 내려가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프레디가 잡으면 돼요, 둘 다. 굳이 리즈가 이제 가지 않더라도 프레디가 잡을 수 있어요. 다음 턴에 얘 잡고, 그 다음. 네. 되게, 이 상태로 가면 이제 간신히 얘 퇴각하기 바로 직전에 잡을 수 있더라고요. 이제 시범 플레이를 잠깐 해봤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외전 보는 게 답이었네요.
진작에요. DKM님 말씀 들었어야 됐는데 괜히 이거 먼저 한다고 고집 부리다가 망했죠. 그치? 이제 리즈도 쓸만하죠. 아, 증원부대, 준비해라. 적군을 한 명도 남기, 적군한테 기습을 건다. 이제 증원 나올 준비해야 됩니다. 증원 대책 세워야 되고, 이제. 여기 애들이 이제 프레디가 다 죽일 거예요. 그럼 이제 얘 퇴각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프레디가 죽이면 돼요. 네, 리즈 정말 달라졌죠? 아, 리즈 아깝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거리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은 여기서 나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직전에 이제 간신히 잡을 수 있죠. 이제 비병 잡을 준비를 해야죠. 얘네가 간접 공격 무기를 갖고 나오는지 직접 공격 무기를 갖고 나오는지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 나는 베르제아의 장군 무스타파 살아남고 싶으면 나를 쓰러뜨려 봐라. 아, 다행히 다저 때리러 오네요. 이제 다음 턴에 적다 나옵니다. 이게 뚫린 요새에서 적다 나오고요. 그 다음 턴에 오른쪽에서 나와요. 야, 5턴에서 7턴 사이네요. 리베라보다는 리즈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스니아로 바꿔놓을 걸. 리베라가 버티나? 제가 여기 세 군데서 나오는 적들을 다 잡아야 될것 같네요. 저 아예 지금 전직해버릴까요, 그럼? 굳이 레벨 20까지 찍을 필요 없겠죠? 운 나쁘면 얘네는 프레디한테 이쪽에서 나오는 애들은 아 잠깐 프레디한테 가게 하고 이쪽에 나오는 애들을 제가 잡아야겠네. 일단은 저도 생각을 좀 해볼게요. 리베라가 버틸지 모르겠네요, 진짜. 내가 무기를 어떻게 갖고 나오는지 모르겠어.
어, 적들 다 나오는 턴이 있었는데? 다음 턴인가? 일본 측 사이트에 공략이 돼 있는 걸 봤는데, 어. 근데 아마,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적들 나오면 저한테로 갈 것 같네요. 얘는 아마 리즈한테 갈 것 같은데? 역시 리즈한테 가네요. 이유는 모르겠네요. 왜 리즈한테 가는지. 뭐야 이거? 아무튼 주워두자. 어, 내 턴 HP. 야, 왜 힘이 올라? 증원 끝났나? 아, 디아몬스는 언제나 하늘, 아, 빈 시간에 뭘 하는 거, 뭘 합니까? 어, 필요한 물건을, 어, 사러 나가요? 페가수스에 타서, 어, 이동이 빠르니까. 아, 좋아요. 근데 증언 안 나오는지, 어. 아, 리자이오 아까워. 리자이오 아깝네요.
진짜 증언 안 나오나? 증언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얘 퍼프커였네요? 전혀 몰랐는데 퍼프커였어. 네, 봉인해검에서도 하드모드에서는 이제 저기 증언 나오면 바로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온 시리즈에서는 안 그러지 않았나요? 그랬다가 다시 각성해서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레고랑 사랴랑 이어주면 망하나요? 저 왠지 커플 그거 계획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커플 만들고 아 얘네는 커플하면 망한다고 하셨죠? 얘 리베라랑 올리비아를 이어주고 얘네 티아모랑 프레데릭을 이어주고 얘 리즈를 헨리랑 이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괜찮을까요? 일단 사리아가 두 번 공격을 하려면 이제 그레고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게다가 그레고가 수비를 올려주는 줄 몰랐는데 수비를 올려주네요. 기술이랑 빠르기랑 수비 올려주니까 이제 사리아한테는 딱 좋은 방진 상대인데 아 모르겠네요 이게 좋은 건지. 리베라 올리비에 이상한가요? 리베라 벨벳 타면 망한다고 하셨죠? 와 힘이 힘 플러스 6이네요
프레디가 방신 상대로 들어가면 프레디는 이제 티아모랑 붙여놔야 되니까 당분간은 그냥 그레이트 나이트로 놔둬야겠네요. 일단 아직 플라딘으로 정식 안 시키고 일단 티아모랑 지원 효과 올리게 조금 더 붙여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레이트 나이트로 놔둔 게 나을 것 같네요. 얘 누구로 때릴까요? 그냥 제가 잡겠습니다. 아, 훌륭하다, 이리스군. 아, 부탁하네. 아, 남은 병사들의 목숨을 살려줘. 구해줘. 님. 아, 드디어 나왔네요. 아, 올리비에,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늦었네요. 아, 걱정했어요. 어이. 아, 그럼 우뎀이야. 이 녀석이 마차를 아, 끌고 온 녀석이야. 스미마세. 아, 저 코짱. 아, 바로 타주세요. 아직 쫓아 추격병이 나타날 거예요. 좀 이따 추격병이 또 나타날 거예요. 아, 그래. 모두 빨리 타. 빨리 여기를 떠나자. 이기마스. 아, 그럼 갈게요. 얘가 마부야? 아, 마차를 올리비에가 끌고 왔네요. 아, 결국 아무것도 아, 되돌릴 수 없었어. 언니! 아, 죽은을 위해 아, 죽지 못하고요. 이렇게 목숨을 부지한 부지해버리고 말았군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 그걸 나한테 물어. 아, 그렇지. 정해진 건 미안. 그럼 내가 내 책략이 마차들을 내 책략이 이상했던 탓에 네 탓이 아니야, 우뎀이야. 너는 잘해줬어. 나는 자신의 무력함에 열받을 뿐이야. 아, 젠장. 나는 어디까지 난 대체 얼마나 무력한 거야? 그럼 내가 힘이 부족해서 어리석었어. 무엇하나 바꾸지 못한 내가 세계에서 제일 사랑하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누나를 잃어버렸어. 내 손을 잡아라, 그럼. 우뎀이야. 나도 나 자신의 무력함을 용서할 수 없어. 나 우리들은 미숙한, 반뿐이야. 하지만 내가 네 반쪽이 돼줄게. 네가 몇 번이나 쓰러져도 내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
다른 한 손으로 에메리나님이 이루지 못했던 걸 일으켜 에메리나님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도 좋아. 이 방식만 이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보여줘. 그건 너밖에 할 수 없어. 그럼 지금 이거 결혼 이벤트인가요? 혹시? 아, 나한테 그런 힘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부족한 힘이, 힘이라면, 모두 보충해줄, 모두가 보충해줄 거야. 아, 자격을. 자, 탓할 거라면, 부끄럽지 않은 자신이 되면 되는 거야. 아, 여기 있는 동물 도련은 모두 너를 믿고 있어. 막아놔야겠네. 아, 그럼 오빠는 너는 나 도와줄게. 그러니까 힘내. 막겠다라 너랑아. 얘는 또 한 명씩 다 나오나요? 아, 너는 나를 믿어줬어. 그러니까 나도 너를 믿을게. 하지만 배신하면 각오해. 막해르나요? 아, 믿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같이 오지도 않았겠지. 도모리 타다가오. 아, 나도 믿고 있어. 너를. 너와의 인연이라는 걸. 응! 왜냐면 크롬 씨는, 크롬 형은 내가 동경하는 대상이니까. 아, 우데미야 모두. 아, 나는 누나의 원수를 갚고 싶어. 겔레를 쓰러뜨리고 이리스의 백성들을 지키고 싶어. 같이 따라와 줄 거야? 나 갈 거야! 우리끼만 하는 건 이제 싫으니까! 마케마세 와! 아, 저도 이제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요. 僕も 頑張るよ. 에메리나님을 위해서, 게다가 그리고 크롬님을 위해서. 僕가 ついてる. 아, 기사로서 이 몸을 죽음과 함께. 神の 고가고. 얘랑 소아레랑 붙여놓으면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잔지 모르겠네요. 아, 같이 가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같은 사로서. 行きましょう. 저도 같이 갈 거예요. 언제까지나 곁에서 크롬님의 방패가 될 거예요. 놀고 있네. 어디까지라도 따라갈게. 응, 눈에 띄지 않더라도 나도 동료니까. 시원해나. 했었군. 좋아. 나도 같이 가주지. 왜냐면 난 너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숨겨왔던 나의 야. 아, 뭔가 뜨겁네요. 아, 돈이 되진 않지만 나쁘지 않지. 테오 가스와. 아, 나도 싸울게. 아, 믿어준 그 사람을 위해서. 아, 젊은 사람의 성장은 빠른 것 같군요. 아, 에메리나님. 몰라. 지금은 저도 크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프레데릭 나이 많아요? 아리가토. 아, 고마워 모두. 오레와 타다카우. 아, 나는 싸울 거야. 아, 좋아. 이제 머리를 스키라고는 말하지 않겠어. 내가 펠리아국의 군도 격정과 함께 겔레를 쳐부서. 야레야레. 야레야레. 아, 젊은이, 젊군 너희들은, 나도 비갈 끌지만 아무래도 해쳐날 수는 없으니까 없는 것 같군. 저도 같이 갈게요. 에메리나님에게는. 에메리나님은 저한테 잘해주셨으니까요. 아, 그래? 아, 네. 그러니까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저 춤추는 것밖에 못하지만 잘 염탐해 주세요. 보시면 잘 못 추니까요. 보지 마세요. 아, 올리비에 주부씨는 전화 제일이에요. 모두가
아무도 할 마음이 나는 것 같군. 특히 녀석은 말이야. 야, 싸움은 지휘를 맡는 싸움의 지휘를 맡는 건 너야. 아, 크게 사용해줘. 아, 내가 지휘를? 아, 나는 이번 싸움에서는 몰라. 아, 난 앞으로의 싸움에서는 크게 간섭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아, 우리들 펠리아는 플라비아의 지휘로 페레지아 군과 정면에서 맞선다. 그 사이 너희들의 부대가 겔레를 쳐라. 아, 재미있는 거. 아, 맛있는 건 너희한테 양보하지. 하지만 아, 나는 우리들 아, 나는 너희들 아, 너랑 무데미아를 인정하고 있어. 나는 사람을 이끄는 그릇이 있어. 아, 우데미아는 싸움을 이기게 하는 승리로 이끄는 재능이 있어. 지금은 아직 미숙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너희들은 크게 될 거야. 아, 바질리오. 아, 뭐 그런 거야. 아, 나 멋대로 생각하라고. 아, 그래. 야, 분명 베레자의 녀석들은 이미 움직일 수 없을 거야. 아, 이쪽에 기력이 떨어진 사이에 몰라. 어쩌고저쩌고. 아, 알았어. 아, 겔렐, 이번에야말로 결판을 내주마. 프레데릭이랑 티아모가 떴네요. 아, 티아모 씨, 잠깐 상담할 게 있는데요. 아, 뭔가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혹시 연애 상담인가요? 아, 싫어요, 프레데릭 씨도. 그런 거 왜 놀아나시고. 아,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신병들에게 창사용법의 시범을 보여줬으면 해서요. 제가요? 하지만 제 창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서요. 아, 그래서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천재라는 사람이 있는 것과 절대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걸 신병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지 않다? 제 말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하죠. 하지만 저를 포함한 평범한 사람한테서 보면 티아모 씨 같은 천재라 티아모 씨처럼 천재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 장소는 범인한테는 도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아니, 그런 하지만 천재라 불리는 사람이 보여주면 누군가도 세계를 공유할 수 없는 괴로운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걸 신병들에게 가르쳐줄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뭔 말이야?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걸 부탁했군요. 상관없어요. 아니 그거야말로 그런 점이 저 지금 아주 기뻐요. 기쁘다고요? 모두 자신과는 세계가 다른 저를 멀리서 봐주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가끔은 약간 소리를 해도 누구도 진짜로 취급하지 않고 천재니까 괴로운 것 따위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할 뿐이라서요. 그러니까 기뻐요.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 그렇군요. 왜 이렇게 길어? 게다가 그래서 프레데릭스의 연애 상담은 언제 할까요? 아니요, 그건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하고 싶지 않은데요. 기승전 연애 상담으로 끝났네요. 잠깐, 승리하네요. 깜짝이야. 티아모랑 애인 찍은 줄 알았는데 좋아했네요.
이제 11정 할 차례죠. 네, 무스타파가 이제 되게 그런 캐릭터로 나왔는데 이제 그냥 일회성 캐릭터, 그래봤자 일회성 캐릭이죠. 그래, 그리고 우리 괴롭지 않게 보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막 증언 끌어들이고 치사한 놈이죠, 완전. 겉으로는 막 되게 막 비장해 보이고 막 멋져 보이려고 하는데 실상은 아주 치사한 적장이죠. 증언이나 끌어들이고.